우리 긴급 리서치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재밌네요. 네. 진짜 본인의 일처럼 정말요? 흥분을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지. 네. 아니 외모 가지고 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것부터 좀 고쳐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사실은 일단 악의는 없이 놀리는 건데 본인이 이제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받으니까 상처가 큰 거지. 예. 저는 특이하게 한 명한테만 외모 지적을 받아요, 늘. 늙었어, 언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 네. 유독 제 주변에 한 명만 저한테 외모 지적을 하고 저도 막 놀려요. 저도 한 명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못생겼다. 예. 너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여기가 전반적으로 눈이 여기 너무 못생겼어요. 성훈 씨. 성훈 씨는 여기부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눈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너무 꼴비가 싫어. 자, 0688님, 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자친구는 큰 코도 사랑해 주잖아요. 뭐하라고 손을 대요. 전 제 남편의 큰 입 사랑해 줍니다. 뷔페 가서 엄청 입 쩍쩍 잘 벌려서 잘 먹어요. 입이 유독 큰데 자기 안 되겠어. 꿰매야 되겠어. 에이, 그런 수술이 좀, 어딨어요? 양쪽을 좀. 왜요? 여기 앞트임 다시 메꾸는 수술도 있는데 입 줄이는 수술이 있겠죠? 없어. 없어요? 인매 수술 없어요? 인매 수술 없어요. 없어요? 아, 무섭다 야. 갑자기 입을 꼬맨다니까. 아니, 갑자기 너무하시네. 사이즈 줄이는 거. 0688님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0688님에게 우리 두피 관리 전문 샴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79님 1번 수술한다. 왜요? 여자친구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안 하면 사내 커플이 깨질 수도 있어요 라고. 아, 이럴 때 사실은 남자가 난 괜찮아, 매부리코가 어때서, 그냥 괜찮아, 수술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가 보기에도 내 코가 이상해? 좀 이상해, 그럼 하고. 아니 난 괜찮아. 난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야, 뭐 어때,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나만 바라봐. 오, 그렇게? 그럼 되지. 네. 자, 503 하나님 1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형하고 나서 관상이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로 바뀔 수도 있고 나중을 생각해봐도 지금 같은 놀림은 받지 않아야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박경자님.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성형외과 의사 날 만드시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단순히 미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된다면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은 사실 수술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분의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다가올 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이게 수술해서 나은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수용 씨도 약간 코가. 김수용 씨야말로 전형적인 매부리코예요. 그죠. 네. 놀리지 마요, 사람. 아, 놀리는 게 아니라 코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아, 김수용 씨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 저 밖에 와 계시네요. 예. 예. 아. 매부리코 수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고. 안 한대. 안 하신대요. 네네. 아, 김수 씨 어느새 나타나 있네요. 네네. 이 밖에. 우리 박경자님에게도 두피 관리 전문 샴푸 보내드릴게요. 네. 9478님 2번 하지 마세요. 이건 좀 다르지만 제 남편은 어릴 때 공에 코를 맞아서 아랍쪽 코. 여기가 좀 이게 뼈가 튀어나왔나 봐요. 여기가. 아랍쪽 코였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콧대 휘어지고 없던 비염도 생기고. 어머. 수술이 잘못되면 부작용 생깁니다. 어설프게 되면 또 수술했다고 뒷말 나와요. 여친 있으니까 남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나도 이 의견에 좀 한편데. 예. 4365님 네. 2번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개성을 살리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코가 작은 것보다 큰 편이 더 좋죠? 그럼요. 네.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지. 아무래도. 예. 코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죠. 네. 네. 아유, 딱 눈도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지. 그러고 보니까 그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이신 분들,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 모양을 매부리라고 하면 그런 분들 인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 개성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사람들 얼굴보다 뭐가 딱 개성 있는 게 저도 흰자위가 많은 눈이잖아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는데요, 척키라고. 척키네, 뭐 약간 그 달마도의 눈 같네,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놀렸는데. 아니 근데 옛날에는 김숙 씨가 흰자가 더 보였던 게 눈 주변에 살이 없었어요. 네. 두덕두덕 살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덕 두덕
살이 붙어갖고 많이 순화가 됐어요, 눈매가. 아, 그래요? 잠시 내 얼굴 보고 많이 웃는다. 아니, 옛날 얼굴이랑 비교할까, 진짜. 내 얼굴이랑 눈이 많이... 두둑두둑. 내가 얘기했잖아요.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좀 많이 예, 올랐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리서치 해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39% 대 61%가 나왔어요. 네. 어느 쪽이 많이 나왔을까요? 송은희 씨? 수술 안 한다. 하지 말아라. 이번에 의견을 더 많이 주셨네요. 61% 나왔고 네. 수술한다가 39%입니다. 예. 네. 이거 뭐 거의 뭐 두 배수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 하지 않는 쪽이 뭐 여자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남자분이라서 더 괜찮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네. 이 남자분은 괜찮으니까 지금 뭐 본인이 괜찮으니까. 그거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잖아요. 이거 네. 수술을 해야 되나 남들 때문에. 아, 그럼 지금 열흘 남겨놓고 이게 취소가 되죠? 어, 아까 그 저기 콜택시가 생각이 나네요. 취소하고 미안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네. 한 5분 전 취소니까 이거는 그치 네, 열흘 전이면 취소 될 거예요. 취소하면 아마. 돼. 네, 네. 취소하면 자, 돼. 예. 저희 결과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네, 드립니다. 참조하십시오. 원유정님, 은희 씨 보는 라디오로 보니 제 친구 같은 느낌이라 괜히 한 마디 남기고 싶네요. 저도 7년 뒤띠거든요. 어. M사에서 넘어왔어요. 녹초가 된 몸이지만 언니네 들으면서 저녁 준비하니 힘이 나네요. 친구 좋다는 게 뭐고? 아, 감사합니다. 넘어왔다 이거. 예. 자 그러면. 엠버부톤으로 소개해볼까요? 친구 좋네. 해봐.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라라라.